어린데 지금 애가, 그쵸? 네. 이제 얼마 안 됐네. 응? 근데 얘를 뭘 보고 싶은 거야, 엄마는? 앞을 보고 싶은 거야? 뭐 어떤? 그냥 여러 가지 다. 여러 가지 다? 네. 근데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없어? 응? 엄마는 지금 얘 사주를 놓고도 가슴이 울고 있단 말이야. 울고 있다는 건 뭐야? 얘는 지금 엄마가 잘못 파면 신령님을 지금 호롱하는 거야. 응? 신령님을 갖다가 테스트하러 온 건지 아니면 진짜 얘가 궁금한 건지, 응? 어떻게 있는지 궁금한 건지. 응? 근데 지금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는 건 이 앞에 사주가 어떻냐고 물어봤잖아. 얘는 엄마도 가슴은 아프겠다. 응? 이 사주를 갖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직도 내가 마음에서 잊지를 못하는 거야. 갑작스레 저렇게 애가, 응? 엄마 대해서 그러네. 보고 싶다. 왜 하루 전날만 내가 엄마 불렀을 때 있어주지. 응? 그 가슴에 묻고 지금 엄마도 애를 찾고 애도 엄마를 찾는 영국이다. 응? 그러네. 그러네요. 응? 가슴에다 묻고 있는 엄마 심정도 힘들겠지만, 쟤도 많이 보고 싶대. 맞아요. 응? 얘가 그래. 내가 조금만 엄마 곁에 더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있는 자식한테 지금 더 하는 거야. 그 마음이. 응? 근데 원래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내가 엄마가, 응? 가슴 아파서 내가 지금 소리를 안 지른 거지. 응? 원래 죽은 사주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얘가 어떻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문제야. 죄송합니다. 응? 보고 싶어서? 응. 보고 싶어서. 뭔 말이라도 해줄까봐? 네. 괜히 듣고 싶어서 무슨 말이라도. 응? 지금이라도 엄마 하고 대우.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도 방황을 했겠어. 깃발만 보면 가고 싶을 거야. 맞아요. 저기 들어가면 내 새끼 알아줄까봐. 그것도 무지무지 했어. 응? 보고 싶으니까. 응, 보고 싶어서. 하면은 그냥 엄마 그래도 껴안고 타인이지만, 네? 남의 몸을 빌어서라도 껴안고 울고 하니까 나 1년에 돼버린 적도 있어.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진짜로. 미안해. 이제는 그래서 엄마 들어오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야, 나도. 네, 죄송합니다. 엄마도 신령님이라면 끔찍하게 믿고. 예. 이 길을 안 가려고도 애도만 있어봤고. 네. 진짜 내가 이 길 가서 진짜 잘 굴린다면 펑펑 해보기도 싶었고. 맞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걸 다 내려놓고 싶어? 혼을 낼래, 혼을 낼 수. 딴 사람 같은 엄마는 여기서 진짜 욕바가지 얻어먹고 12번을 더 얻어먹었을 거야. 근데 엄마 마음이 읽어지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애 마음도 전해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마음도 전해지고. 그냥 뭐 테스트를 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냥 듣고 싶어서 우리 사주를 놓고 얘기하면 어떻고 어떻고 어떻다고 할 것 같으니까 듣고 싶어서. 이해는 간다. 그런데 네. 이제 조금 마음에서 내려놔. 네. 내려놓고 응? 엄마 길도 어쨌든 엄마가 앞으로 이게 새끼가 새끼는 이제 죽으면 가슴을 묻는다고. 그렇대요. 응? 그 마음은 이해는 가 엄마.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자꾸 어디 가서 봐야지. 누가 또 해서 구타러 가면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그래? 이제는 안 할 거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또 잘 있나? 예. 괜히 내 옆에 있나? 어디가 있나? 맞아.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 진짜 내 옆에 있으면 맨날 그러지. 문 밖에서 뛰어들어올 것 같고. 맞아. 항상 그냥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항상. 어쨌든 저 애는 그래요 엄마. 응? 지금도 그래. 효자 효자. 마음에다 너무 무거운 짐 짓지 말래. 누구나 부모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자식도 그래 부모한테. 응? 그래 또 한 순간에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 앞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 지금. 응? 그러니까 애가 겁마 보면은 한심하다는 거야. 금방 웃다가도 금방 사람 만나면 희귀 대고 울어 웃어. 웃다가도 혼자만 탁 있으면 내가 가면 우리 아들 만날 수 없어. 못 만나 어딜 만나. 그 마음이 탁 들면 갈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근데 또 우리 작은 아들을 이렇게 보면 또 걔가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저쪽하고 이쪽에서 중간에서 항상 거두스며 엄마도 살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이유가 잊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냥. 맞아요. 그 마음은 알지. 엄마 마음은 엄마 사주도 높아. 사주가 높으니까 어때. 새끼를 가슴에다 묻는 거야. 근데 새끼가 안 좋은 건 다 끌고 간 거야. 좋다가 또 생각하면 또 떨어지고. 좋다가 우리 아들 생각하고 그냥 딴 것까지 그냥 쭉 내려갔다. 아휴 하루 그냥 천당과 지옥으로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엄마가 마음을 많이 안정을 한 것 같다. 그래도 웃고 살잖아요. 웃고 살라고 하니까 웃고 사는 거지 살잖아.